네, 이번에는 이코노미 코멘트 시간입니다. KF 투자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환율 움직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1240원 후반대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을 찾으면서 1210원 정도 때까지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5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상당히 강했고 또 글로벌 달러와 강세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원화의 좀 약세 흐름이 좀 지속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글로벌 증시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지속을 하고 있고 또 달러와도 강세 폭 자체가 좀 제한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10원대까지 레벨을 좀 낮추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은 좀 여전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빅스텝, 그러니까 50BP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는 지난 3월 FOMC 회의 때 상당 부분 좀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당초 예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만 4차 협상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양국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지난 16일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21일에 채권 이자가 지급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가 완화된 점 이런 것들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전망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좀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의 사실상 외국인 자금이 좀 뚜렷하게 완전히 순유입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도 지금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1200원, 뭐 1210원 그 선에서 저 방향성 탐색 국면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추가적인 어떤 뭐 경기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의 좀 하락 추세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기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의 오버슈팅은 진정이 됐지만 레벨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과 러시아 디폴트 관련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남은 주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러시아의 사실상 이제 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3월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28일, 31일 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금 특히나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 신용등급 자체를 뭐 정급 본드 수준으로 강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해야 되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3월 이제 FOMC 회의를 통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융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전망과의 괴리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시장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높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4월에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 3월달 미국 물가 역시 과연 이제 그 8%대를 기록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긍정적인 거는 이제 최근 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던 중국의 그 중고차 가격 지수, 만화인 중고차 가격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제 고점 대비 한20% 가까이 좀 하락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경기 회복 모멘텀 좀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시장의 좀 반등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는 반등의 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지난주 특히 이제 시장을 짓눌렀던 뭐 대형 이벤트들이 좀 무난하게 지금 소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여전히 변동성은 높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엔터미디어 최근에 뭐 나쁜 흐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일에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좀 실적 대비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인식되는 기술주들의 반등이 좀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호재는 없습니다만 그간 이제 그 증시를 짓눌렀던 악재가 일부 완화됐고 또 그러한 악재에 금융시장이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낙폭 과대 기술주들의 어떤 그 단기 반등을 좀 염두하는 전략도 지금은 좀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증시에 뚜렷한 호재는 없지만 약재가 다소나마 완화되는 것에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리오프닝 주에 주목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